결국 임명 28시간 만에 돈봉투 만찬 사건 연루, 또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이 사의를 표명하고 인사 참사를 덮으려고 했지만 안타깝다, 몰랐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을 뿐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경찰청과 소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했던 이런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실, 복두교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그리고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또 책임도 지겠다면서 온갖 자화자찬을 하고 포장했던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그리고 경찰 조직의 자존심도 짓밟으면서 검사 출신을 스스로 추천했던 경찰청장까지 이 정부에는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일 굴종 외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 의제로서 논의된 바도 없다더니 그 내용을 공개하라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럽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으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했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우리 정부는 왜 우리 국민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듣지도 못하게,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외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과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김태호 차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묻는 것도 차단하고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책임지지 않을 자들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